창원 성산구 더불어민주당 권민 후보와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권 후보가 정의당과 민중당에 3자 원샷 단일화를 제안한 지 8일 만입니다. 두 후보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오는 25일까지 단일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창원 시민의 열망에 부응하고 승리하는 연대 감동 있는 단일화를 반드시 성사시키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를 전두환 박근혜 시절로 되돌리려는 세력에 맞서 민주진보개혁진영이 힘을 합쳐 민중당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이 민중당과 단일화를 논의하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을 발표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며 비난했습니다. 두 당이 단일화를 중단하지 않으면 앞서 진행되던 진보 후보 단일화 협상은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영국 후보에게 바랍니다. 진보 정치의 초심을 잃지 마시길. 자유한국당 창원시 의원들도 단일화는 정치적 야합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을 겨냥한 비판 공세에 나섰습니다. 정권을 잡고 나서는 그렇게 당당한 척하더니 경제정책 심판이 두려워 그토록 비겁한 선택을 한단 말인가. 집권 여당과 유력 진보 정당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가 최대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국회에서.